아, 돈씨 아주 계곡에 사람이 많습니다. 세찬씨, 워터파크 가자니까 왜 계곡을 왔어요? 아, 자연이 준 선물 아닙니까, 도현씨? 진짜. 아, 예. 세찬씨 어차피 그 집 깡깽이 마냥 1도 안 쓰잖아요. 어? 아, 도현씨 저 기분 상했습니다. 뭐요? 도현씨가 백숙 사줘야 기분 풀릴 것 같습니다. 진짜 최악이네. 알았어요. 오케이. 내가 살 테니까 저기 그 조카 있죠? 그 말 안 듣는 거 걔. 아, 예. 걔 좀 데리고 오지 마요. 나 너무 스트레스 쌓이니까 진짜. 아, 도윤 씨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좀 스트레스 받는데. 아, 오늘은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유치원 보냈습니다. 오늘은 오붓하게 도윤 씨랑 저랑 저만 도윤 씨 돈 쓰면 됩니다. 에이, 진짜. 어우, 입을 찢을까. 뭔 소리야? 뭐지 이거? 뭐야? 어, 이거 GPS인데 이거. 작은 아빠! 도윤 씨! 씨! 다 죽여버릴 거야! 진짜! 우리 엄마도 그렇고, 우리 아빠도 그렇고, 작은 엄마도 그렇고, 작은 아빠도 그렇고, 나만 빼놓고 시원한데 비서 왔어! 이씨! 다 패버릴 거야! 얘 지금 어떻게 해서 홍보 좀 잘하세요? 어머, 어머, 쟤 좀 막 너! 어, 죽겠는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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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와이! 헤이! 와이, 와이! 헤이! 헤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너 이거 좀 이렇게. 유치원으로 가, 이 자식아! 삼촌이 나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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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이 여기 위에 있는데요? 너 안 되겠어. 너 일로 앉아. 너 말려서 안 되겠다. 세영이 너가 어려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 뭐 작은 엄마가 네가 이해하기 쉽게 문제로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줄게. 역시 도현 씨 훈육을 아주 잘하십니다. 그럼요. 예. 나중에 도현 씨랑 저랑 2세 났을 때 그때도 애들 해주십시오. 그럴 리는 없어요. 아. 자, 세영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지? 아이스크림이요. 그래. 세영이가 좋아하는 비싼 아이스크림을 우리 작은 아빠가 세 개를 가지고 있어. 세 개를 갖고 있어. 근데 작은 엄마가 두 개를 먹은 거야. 네가 왜 먹어 그걸? 네가 왜? 또 죄송해요. 내가 죄송해요. 교육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이 어린 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봤을 때 세찬 씨 큰 형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애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키워놓고 아무리 동생 집이지만 맡겨놓는 게 말이 돼요? 나는 세찬 씨 그 친형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얼굴은 일본 원숭이 상급 삘삘삘 하고 생겨가지고 생각도 짧고 다리도 짧고 그 여자들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 있죠? 너 나 왜 째려보니? 또 니네 아빠 욕했다고 또 알아들은 거야? 아니야 이거는 너네 아빠 잘못도 아니고 그냥 너네 집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너네 양씨 집안 자체가 문제야. 집안 자체 그 피가 문제가 많다고. 아우 정말 애를 이딴 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너네 집안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정말 주먹질 잘하자. 주먹질. 도대체 뭐하는 거야 지금. 애 교육하는 거잖아요 내가. 훈육 더 해. 훈육 좀 같이 좀 해요. 정말 이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 건방지게 자식이 어디서 작은 맛 있어. 야, 어딜 딴데봐, 어딜 딴데봐. 왜, 뭐가 좀 억울해요? 뭐, 지금, 뭐, 니가 뭐 형이고 싶어. 넌 조카야, 조카. 뭐, 집에 가서 뭐 이따가 뭐 보복할 거예요. 아니요. 나 오늘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아주 좀 이 맛에 스트레스가 아주 풀립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많이 화가 났어요, 많이, 작은 아빠가. 가서 작은 엄마 좀 풀어드릴게요. 가서 그냥 안아주세요, 그래. 아, 쉬단 말이에요. 저는 결혼한 사람이라 안을 거예요. 또 말한다. 아, 진짜 쉬단 말이에요. 죄송하다고 안아주세요, 그래. 아, 나 진짜 창피한데. 괜찮아요, 이리 와요, 세영이. 자, 세영이 이리 오세요.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아, 싫어요. 손 내려요. 그럼 내가 안을 거야. 너무 싫은데, 진짜로. 안아주세요.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너 허리 감는 거 어디서 배웠니? 아니 몰라요 저도. 허리 감았어요. 허리 감았다고요 허리를. 비켜요 비켜. 이게 작은 아빠한테 화를 내. 비켜요 편집하고 때리기 전에 그냥.
빨리 자, 계곡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빨리 내 수박이나 먹고 그냥 빨리 갑시다 이거. 그래 그래 빨리 먹고 가요. 내가 가지고 아주 시간 늘어 나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그냥 모르게. 빨리 저기 세영이 수박 먹어요. 그래. 수박 심하는 거 봐. 세영아, 검은 씨가 너무 징그러워요. 그만 누나. 자, 검은 씨가 너무 징그럽죠? 네. 그러면 작은 엄마가 재밌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줄게요. 이건 게임이에요. 자, 이거 봐. 먹고 이 검은 징그러운 씨를. 징그러. 뭐 하는 거예요? 게임이에요. 와, 도현 씨, 애가 씨를 싫어하니까 이런 식 게임이 유도하시는군요. 자, 아주 멋지십니다. 씨 발라 먹어봐라. 자, 세영이도 작은 엄마한테 이렇게 훅 재밌게 뱉어도 돼요. 자, 네. 할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세영이 수박을 먹질 않는데 씨가 계속 나와요? 아니, 주머니에서 씨를. 아니, 세영이 장기에 씨가 있나 봐요.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요? 진짜 이거 김원희한테 이게 또 작은 말 놀려, 자식. 안 놀릴 거예요, 이게 수박 시놀이라면서요. 너 나랑 같이 도시 제가 묵세드리겠습니다. 진짜 최악. 너 이걸로 잡아라, 이 녀석아. 자, 그러면 작은 아빠랑 재밌게 먹는 거예요. 자, 시작. 그만. 얘들아! 야, 한 번을 하죠, 한 번을! 이게 지금 설정상 내가 작은 아빠도 이길 수도 있지! 네모 칩니다, 제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의 꿈은 마술사입니다! 와, 도대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왜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그러니? 저랑 같이 마술놀이 할 친구도 없고 그냥 저는 마술사 포기되나 봐요! 아니야, 우리 세영이가 행동을 그딴 식으로 하면 영원히 친구는 없을 거야. 진짜 없을 것 같다, 진짜. 하지만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가 세영이 친구가 돼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진짜요? 그럼요. 그래. 꿈을 포기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래. 진짜 작은 아빠 진짜 너. 그래 진짜. 그래 자꾸 이렇게 톤이 이상해지냐. 잠깐만, 마술사 할 수 있는 거서. 그래 걱정하지 마. 많이 도와줄 테니까. 그래 걱정하지 말어. 하지만 친구는 평생 없을 거야. 아유, 도시 이거 다 망쳤습니다, 이거. 아유, 이거 빨리 정리하고 가야겠어요. 제가 저기서 과일이라도 준비해서 더 갖고 그러니까요. 오겠습니다. 아유, 정말. 아유, 여기까지 켰어. 또 쓸데없는 거 아니? 지상 최대 마술을 시작합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뭐 하는 거니?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마술을 함께할. 아. 비둘기입니다. 날라와. 야, 내가 이거를. 야, 이거를 내가. 야, 내가 비둘. 자, 지금부터 이 비둘기가 다른 동물로 변신하는 걸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라고? 내가 비둘기라고? 뭐 하는 거야? 자, 이 비둘기가 기린으로 변신합니다. 3, 2, 1, 가. 야, 이거 내가 안 돼. 예, 매직! 자, 이번엔 이 비둘기가 오랑우탄으로 변신입니다. 어? 3, 2, 1, 오랑우탄! 야, 이거 내가 왜 하는 거니?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 누가 꽃게요, 꽃게! 좋습니다. 자, 그럼 앵콜로 꽃게로 변신하겠습니다. 3, 2, 1, 꽃게! 야, 이거 내가 왜 예세영아! 매직! 예세영아! 네? 예세영아! 뭐라고요? 하하!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뭔데? 이번에는 러시아 꽃게로 변신하겠습니다! 3, 2, 1! 러시아 꽃게! 이즈빌리즈 발라우스다! 스바스바! 매직! 세영아! 아니 뭐 축구 응원하는 줄 알았어요. 네. 어우, 도대체 월미도로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어우. 아니, 근데 느닷없이 월미도로 오자고 했어요. 아, 예, 여기 또 바닷가 또 이렇게 바다 향기 이렇게 막 돌으면 힐링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다! 우와! 우와, 이 짠네. 우와. 아, 소자씨! 우와! 아, 겨드랑이! 아, 짠나나 통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좀 내려요. 아, 예. 제가 또 에티켓이 없었네요. 정말. 아니, 그나저나. 네. 나 좀 봐봐요.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아,
아 맞다 이런 것도 여자들이 한 방에 맞춰야지 또 센스 있게. 오케이. 정답 키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아 뭐지? 잘 좀 봐봐요. 신발 290 사이즈. 아 맞춰봐요. 이거 외모 이런 쪽으로. 오케이 오늘 좀 더 한기범 같아요. 미쳤나? 아 미쳤어요. 립세가 바뀌었잖아요. 이거 그거 어떻게 알아? 사람 이상해. 성장수. 아니 그 사소한 사람 이런 거 어떻게 아십니까? 예? 아 도희 씨 그러면 도희 씨 저 변한 거 보이겠습니다. 말해보십시오. 태찬 씨 주변 사람 맨날 이거 자켓에다가 이거 저기 회색연을 신고 다니는데 뭐가 바뀌어요? 야 이래 센스가 없다. 보십시오. 이거 수염 이거 유성에서 수성으로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 센스에 겹수에서 무슨 이준세가 바뀌었다고. 남자의 마음을 몰라요 도희 씨. 오 정말. 됐어요. 그래 알았어. 쌤 쳐요. 알았어요. 아 예 쌤 아 근데 인천까지 오자고 했어요. 됐군요. 아 이걸 말해야 되나? 그럼 안 들을게요. 아니요 들으십시오. 뭐야? 저 여기 월미도 얼짱 출신입니다. 아 그만 그만 너무 웃겨. 아이고 배야. 웃긴 너무 얘기 아니었는데? 너무 웃겨. 너무 웃겼었어요. 아니요 대체 웃긴 얘기 아니었어. 너무 재밌어요. 아 도희씨 저 완전 유명인이에요. 아 그만해요. 나 올해 웃을 거 다 웃었어요. 얼마나 내가 다 도희씨 다 가면 도희씨 제일 너무 맛있다니까. 가자. 영수천. 야 대박. 양세찬이다. 와. 어, 너 진짜 처음 봤어. 야. 와 양세찬이. 오. 오. 야 사랑한다 사랑한다. 진짜야? 어머. 양세찬 아니야? 와. 세찬 오빠. 와 대박. 오빠. 오빠 죄송한데요. 저희랑 같이 사진 괜찮아요? 지금. 오케이. 감사합니다. 야, 10대 때 멀쩡했나 보네. 귀여워. 아니, 저기요. 네네. 아니, 제가 이 사람 와이프인데 약간 월미도에서 유명했나 봐요. 모르세요? 디스코 팡팡 타다 똥 싼 사람이잖아요. 야, 무슨 낯짝으로 월미도를 다시 오냐? 그러니까 완전 쪽팔려. 오, 쪽팔려. 야, 사진 지워요. 똥 쌌던 데로 다시 왔어요? 아니, 뭐 자랑이라고 나를 데리고 여기로 다시 와요. 아, 사람들이 막 저 알아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끼는 동네에 와서 할 얘기가 있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도현 씨. 뭔데요? 이거 똥 나오는 거 이거 누르고 있는 거 아니죠? 아, 뭔데요? 뭐 무슨 얘긴데요? 저 도현 씨 밥 좀 사주십시오. 조개구이 먹고 싶습니다. 빨리 먹고 가요 그냥. 빨리. 저 사주실 거예요? 오케이. 아, 진짜. 우차. 안녕하세요. 네. 그 광어회랑요. 그 저희 조개구이. 아, 아 예, 네. 대짜가도 중짜가도 소짜 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많이 주세요. 네. 오케이. 아, 도현 씨. 왜요? 아, 벌써 이렇게 해가 지고 있습니다, 도현 씨. 큰일 났네. 아, 이거 배 끊겼는데 큰일 났다. 배를 안 타고 왔는데 배가 왜 끊겼나? 아니요, 도현 씨. 이거 오늘 배 끊겼습니다. 아, 이렇게 되고 그냥 여기 그냥 뭐 1박 2일로 그냥 자고 가시죠. 여기서요? 예, 네, 혹시 뭐 아닙니까? 뭐 또 2세 계획도 또 뭐 계속. 이세라뇨. 예. 이 새끼가. 태찬 씨. 예. 우리 기억 안 나요? 스킨십 안 하기로 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어? 자, 이거. 이거 결혼 계약서에. 부부지만 스킨십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 각방 쓴다. 이걸 갖고 다니십니까? 난 늘 지니고 다녀요. 태찬 씨. 늘 기억하라고요. 아이, 도현 씨. 장난치지 마십시오. 태찬 씨. 저 망치를 갖고 다녀요. 영화 목격자 봤어요? 이거 보면 박시양이 이렇게 때리면 사람이 죽어요. 여기를 맞으면 너무 아프겠죠? 아, 예, 예. 스킨십 하지 말라고. 아, 예. 출근한 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직 가지 않네. 도현 씨. 왜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요? 아, 예. 갔다 올 동안 도현 씨. 도현 씨. 네? 갔다 올 동안 좀 같이 좀 드시죠. 아, 예. 아 먼저 안 먹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숫자 세고 있는 거예요? 아, 안 먹어요. 이거 고동 얼마나 한다고. 화장실 좀 빨리 갔다 오겠습니다. 돈도 안 내고 굳이 깡깽이 주제 진짜. 빨리 갔다 뭐 얼마나 싸려고 휴지를 몇 개를 가져가요. 우차. 안 멋있어. 대변의 여행. 야이야이야. 못 보던 처자네? 혼자 왔어요? 예 할아버지. 일행 있어요.
할아버지 젊게 사시네요. 왜 그러세요? 아, 아직 날 모르는구나. 왜, 모르는데요? 왜? 아, 할아버지도 여기 바이킹에 똥 싼 사람이에요? 월미도 3대 얼짱 아니야. 아, 재밌네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진짜 왜 그러세요? 무슨 뭐 하시는 거야? 뭐야 남동생이야? 야, 남편이다. 너 뭐야?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그냥 앉아. 나 아무 것도 안 했어. 아, 뭐야? 어이가 없네. 무서워. 왜 그래? 싸우지 마요. 아, 잠시만요, 이전 씨. 제가 이거 고등 하나 먹지 말라 그랬죠. 아. 왜 고등을? 그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화난 거예요, 지금. 아니. 아니, 혼자 계셨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누가 나한테 침을 걸어 가지고 뭐 먼저 나왔습니다. 너무 나이스 타이밍. 아, 타이밍 너무 좋았어. 아, 와, 도시 있다 얘기했어. 짜증나게 진짜. 아, 빨리 먹고 가요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와. 아, 신기해. 뭐 초장 그렇게 많이 따라요. 와. 태탄 씨. 네. 왜 그래요? 회 처음 먹어본 사람처럼 누가 초장 그렇게 들이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 안 먹어봤어요? 와. 회 매일 먹고 다녔습니다 저. 아 그래요? 사람은 저 회충이에요. 회충 완전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요 회충이에요. 근데 한 초고추장만 드릴 때 먹으니까 회 안 먹어본 사람인 줄 알고 가르쳐 주려고 했죠. 와 어이가 없네. 아. 먹겠습니다, 저 회. 아, 지금 먹어요. 세찬 씨. 세찬 씨.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밑에 데코예요. 왜 회를 걷어내고 이걸 먹어요. 그거 안 먹었어, 걔. 누나 씨 조개구이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창피해. 빨리 조개구이 먹고 가요, 그냥. 어디 계세요? 빨리 이거... 가려워요? 아니야 사실 제가 이 조개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니 조개 알러지가 있으면 조개를 먹지 말아야지. 조개 아니 이거 내 치워요. 그 공짜니까 먹겠습니다. 아니 공짜가 아니라 그거를. 네. 가려운 거를. 세찬 씨 그냥 먹지 마요. 세찬 씨 그냥 먹지 마요. 전기 올라요? 전기 올라는 거 아니에요? 세찬 씨. 와, 아 너무 감동이에요. 아, 진짜 그만 좀 해요, 창피하게! 아, 감동스러워, 아, 지금 이거 먹지 마요, 그냥! 아, 진짜 왜 그래요! 아, 나 진짜, 나 부끄러워 죽겠어, 세찬씨. 이게 뭐예요, 남의 동네까지 와서! 어디서 유명한 데로 가가지고 똥싼 데 데려오셨나? 어, 이상한 회 밑에 데코 있는 게 이상한 거 다 씹어먹질 않나? 아니, 그지처럼 그냥 먹고 있는데, 짜증나게, 씨. 야, 장도연 지금 뭐라 그랬냐? 그지?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장도영, 나 너한테 잘 보려고 그러는 거야. 어? 나 왜 너한테 다가오면 왜 자꾸 미니? 어? 아니 근데 나는 그냥 속상해서 하는 얘기. 아 됐고 이제 그만 우리 헤어지자. 아니 뭐 그런 거 같다 그런 헤어지자는 얘기래요. 아니 그거 우리 계약서. 아 스스로 화났어요? 미안해요. 네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남남이다.